떨어져요. 자, 여기 지나갈 때. 네. 자, 여기는 항구. 저쪽 보시면 배, 화물 그거 보일까요? 지나갈 때 저쪽 보시면은. 거기 뭐냐? 여기는 끼롱항. 그러면은 대만에서요, 70년도에 되게 유명한 게 첫 번째 대만의 항구는 바로 끼롱항이에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첫 번째 항구가 가오슝 남쪽에 있는 거. 한국에도 옛날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첫 번째 항구가 인천이잖아. 근데 지금 바뀌었잖아. 부산. 그거하고 똑같아. 그러면은 여기 조금 금방 조금 이따 도착하는데 이 조부는 간단히 얘기하면 아까 이미 설명드렸죠. 근데 조부는 산에 집이 이렇게 지었으니까 산 있죠. 한국으로 얘기하면 산마을, 산동네 있죠. 집을 지을 때 뭔지 아세요? 우리 집은 1층인데 아마 다음의 집은요 2층일 수가 있어. 왜냐면 산으로 이렇게 지었으니까. 산으로 지었으니까. 여기 이 산은요 여기 옛날에는 현지산도 여기 와가지고 되게 와가지고 등산 많이 해요. 근데 지금 현지산 조금 한국의 명동한 것 같아요. 현지산은 별로 안 가죠. 광화순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도 똑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이 산은요 포트 있죠. 주전자 근데 모양이 포트 주전자처럼 생겼다고. 근데 이 산은 뭐냐, 손잡이 없는 주전자. 주전자 이렇게 등산하는 산 많은데 지금은 별로 없죠. 그렇게 여기 주말 오면은 우리 2차 못 올라와요. 다른 데에서 주차해가지고 우리 셔틀버스를 갈아타야 돼. 그럼 되게 복잡해. 여기 보세요. 산동네. 만약에 여러분 있죠. 호에 기회가 있다. 그러면 개인 있죠. 자유 투어로 온다. 그러면요. 여기 와서 민박하세요. 여기 와서 민박하면 아침에 일어나면요. 여기 공기 되게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 뭔지 아세요? 아침에 창문 딱 열면 뭐야? 구름이 들어와. 안개 들어와. 기분이 되게 좋아. 근데 사람 되게 많을 때 하면 아니야. 여기요. 여기 만약에 주말 되면 뭐 하면요, 여기요 10시 어떨 때 10시 지나고 뭐 하면 여기 사람 많고 아마 여러분 어떨 때 보셨을 거예요. 뭐 TV에 소개 나온 거 뭐 이렇게 하는 거. 조금 있다가 우리 주차장에서 내릴 거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모이는 장소가 바로 주차장에서 모일 거예요. 산동네. 여기는 원숭이 없어요. 그래도 나무 달리면 과일 달리면 누가 먹어? 누가 달리? 몰라 그거는. 원숭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는 없어. 여기서 원숭이 있는 건 못 들어봤으니까. 여기가 조판이 바로 홍등 많은데 여기가 조판이에요. 아시죠? 왜냐면 어떨 때 구경한다면 후에 갈 때요 여기 이미 끝났어요. 가가지고 구경 오후에 손님이 저한테 물어, 우리 홍등 있는데 안 갔어? 그러니까 아침에 갔잖아요. 여기가 홍등 뚝뚝뚝 되게 많아. 그래서 조금 있다가 제가 있죠 여러분 모시고 홍등 있죠, 그 유명한 계단 그쪽에. 왜냐면 어떨 때 손님이 거기 아마 우리 사진 못 찍어서 거기 하니까요 제가 모시고 그쪽으로 갈 거예요. 간 다음에 제가 있죠 모이는 시간 그거 얘기할 거예요. 모이는 장소 바로 우리 주차장이에요. 그리고 우리 차 아세요? 지금 뭐지 이게? 이거 바꿨어요 우리 차. 어저께 아니에요. 우리가 차가 딱은 273번 앞에 온라인 써 있으니까 273번